안녕 탈구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도 이번에도 진짜 여러 가지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재밌는 사연 많아가지고 사연 읽으면서 오늘 수다 떨면 될것 같아요. 19금 사연이 되게 많아요. 일단 첫 번째 사연은 연애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져요. 남자친구랑 술 마시면서 잠자리 얘기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저보고 60점이래요. 그래서 너무 어이없어서 만점은 있냐? 이랬더니 전 여친이래요. 그후전 여친이 누군지 얼마나 예쁜지 궁금하고 혼자 생각하다 보니 자존감이 떨어져요. 이게 무슨 막말이야? 그럼 남자친구는 몇 점이시죠? 최악이네. 저 말을 듣고도 왜안 헤어지심이라고 하시는데 무슨 일이야? 아니, 전 여친 얘기를 지금. 저 같으면 헤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안 헤어지셨어요? 어떻게 참았죠? 헤어져야 돼. 이건 답이 없어. 자존감 와르르 무너져요. 진짜 최악이죠, 진짜. 헤어져야지. 다음 사연은, 오, 용산구 마동석님? 22살 남자입니다. 친구들은 첫 경험을 해봤는데, 저 혼자 못해서 많이 부끄럽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못하면 부끄러운 건가요?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생각을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아직 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그치? 그게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음 사연 또 읽어볼게요. 2년 가까이 된 친구와 헤어지고 얼마 안 지나서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친구들도 주위에서 너무 잘 만났다고 사람이 진국이라고 할 정도의 배려심과 성격, 직업정신을 가진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도 이런 사람이 정말 멋있고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만나면 재밌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 잠자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나봤던 남자 중에 제일 작아요. 이거 어떡하지? 재미가 없고 잠자리가 맞지 않다면은 좀 고민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뭐 조건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 기준에는 조건을 보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과 있을 때 티키타카가 잘 되고 즐겁고 그냥 보고 싶고 길을 지나가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남자친구랑 이거 먹어야지 하고 저장해놓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랑 저는 연애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진국은 원래 재미없어요. 이런 진국인 분이랑 결혼해야죠. 다정한 남자랑 결혼이 짱이거든요. 결혼 안 해봤지만. 내가 뭘 안다고. 언니는 전 남친들 중에 붙잡아본 적 있나요? 네. 붙잡아본 적 있죠, 당연히. 아직 좋아하는데 헤어질 수 없으니까 붙잡아야지. 그럼 붙잡아볼 수 있는 연애도 해보는 게 연애할 때 발전된다고 해야 되나? 맨날 받는 사랑만 하면은 그게 행복할까요? 저는 서로 주고받는 연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곤면미 사연 주인공이 그래서 이번에 헤어졌어요. 사연 보내주신 분이 오셨어요. 재밌는 다른 새로운 남자분이 곧 나타나실 거예요. 화이팅! 마구리! 마구리 일로! 온다, 온다. 안녕하세요. 강마구리입니다. 지나가세요, 이제. 다음 사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여자친구가 M 성향이 강하게 있어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강하게 흥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계속 맞춰주는 게 맞을까요? M 성향이 뭐야? M 성향? M이 뭐야? 알려줄 사람. 나 진짜 몰라서 그래. 모른 척이 아니라. 아, 맞는 거. 아, 이해해버렸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자기를 때려달라는 건가? 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찰싹? 그 정도쯤이야 사랑하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원해요. 침뱉고 기우. 무슨 소리야 이것이? 하드코어인데? 침을 뱉어 어디다? 나 당황 곤란하네? 아니 잠깐만 너 지금 나뭘 들은 거니? 여자친구분들 많이 사랑하시나요 혹시? 좋아하긴 하죠. 근데 지속적으로 이걸 할수 있을까 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밤은 삐딱하게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어쩔 수 없죠. 이게 좋아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로 큰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사연 한번 또 읽어볼게요. 새로 사귄 남자친구의 패티시가 너무 많아요. 발, 스타킹, 겨드랑이 등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어떡하죠? 행복하겠는데? 너무 잘생기셨다면 행복하겠죠? 발은, 발을 어떻게 하는 건데? 발에 뽀뽀? 발에 키스? 발에 왜 냄새나게? 뭐 취향 존중하지만 저는. 그 잘생긴 얼굴이 갑자기 못생겨 보이는 날이 와. 그날까지는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들 19금 상담이 왜 이렇게 많아? 나 더워.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저 라방에 와주시면 안 되나요? 같이 상담하게? 저 당근? 오기로 했다. 여기 댓글. 제가 엄청 티라서 기다리세요. 세은이가 진짜 완전 티거든요? 전 F인데 이 정도로 T인 척 지금 대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면 T 화법으로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은이가 진짜 T라서 잘해줄 거야. 자,
다음 사연 한번 또 볼까요? 사연들이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21살 텔꾸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친구인 남자친구 있는데 처음에는 둘이서 엄청 친하진 않았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가고 가끔 DM으로 장난치는 사이였습니다. 따로 밖에서 만나고 나니까 그전까지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 친구가 있으면 괜히 신경쓰기 시작했어요. 성인이 되고 그 친구랑 이번에 술 약속을 잡고 만났어요. 제가 알쓰라서 금방 취해버렸는데 나중에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 친구에게 계속 기대면서 앵겼고 그 다음부터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 친구가 제가 취해 있을 때 옷 속에 손을 넣었고 어디 가서 좀 쉴래?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 당황해서 둘러댔고 좀 있다가 집에 갔어요. 그 후로 한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그 친구가 술을 살 테니까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번에 만났을 때보다 훨씬 취해버렸습니다. 밥을 먹은 후에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건 그 애가 술김에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 애랑 술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와우. 시각적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하면서 걔가 했던 말들이나 그 느낌은 기억해요. 너무 혼란스러웠고 제 기억이 너무 파편적이라 또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넘겼는데 그 일이 벌써 1년이 넘었네요. 1년이 넘었다고 벌써? 친구를 통해서 그 애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그날이 제 첫 경험이었고 며칠 전에는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당황한 나머지 그 연락창을 지워버렸지만 생각이 커져서 이렇게 언니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저 사실 아직 기회가 된다면 그 친구를 한 번 더 만나보고 싶긴 해요. 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떠나서 첫 경험이었는데 그렇게 된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더 미련이 남는 게 아닐까. 사실 실수라기보다는 이미 그 전에 처음 만났을 때 노래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술을 먹으러 나가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나간 거 같다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실수라기보다는 뭔가 둘이 서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이후에 1년 동안 연락이 안 온 게 조금 난 별로라고 생각해. 다시 연락이 오랜만에 왔을 때 뭐 만나고 싶은 거는 본인 자유긴 하지만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깊은 만남이 되지 않고 가벼운 만남이 될 확률이 클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반대예요. 맞아. 단호하게 안 끊으면 주기적으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처받기 싫어서 연락 안 받아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쿨하지 않거든. 누나 폰 제출 16분 전. 어머 어머 어떻게 어떻게 벌써 9시 50분이 돼가니? 아 8시 50분? 아 혹시 해병대예요? 혹시? 사연에 해병대 사연이 있더라고요.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만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우남이더라고요. 근데 전 몰랐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많이 화도 나고 실망했지만 그때까지 그 사람과 싸우는 감정들이 있기에 계속 만나고 있어요. 안 되지. 근데 그 사람이 심지어 저 말고도 다른 여자도 있더라고요. 에? 근데도 그냥 서로 좋아하는 거면 우리 그냥 좋아하면 안 되냐. 너도 그래라. 뭐라 안 하겠다. 좋아하는 걸 억지로 끊어내지 말자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뭔 개소리인가 했지만 저도 어차피 제 남편도 아니고 그냥 즐기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개처럼 바람피지 말고 헤어지고 끝내야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잘못됐는데 전 아직도 그 사람이 왜 좋아서 계속 만나고 싶은 걸까요? 그냥 팩폭 젖어주세요. 정신이 나가버렸구나. 너무 싫은데? 아니 이건 유부남을 떠나서 유부남도 문제지만 그냥 유부남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바람을 펴도 왜? 진짜 어질어질하다. 와이프는 뭔지야. 그러니까 와이프 뭔지야. 오른쪽 손을 들고 뺨을 때리세요. 알고도 만나는 거면 본인도 똑같은 사람이지. 그치 그치. 정신 차려라. 이러니까 개콘이 망한대. 다음 사연 또 읽어볼게요. 제가 지금 해병대 복무 중인데 해병대 사연 나왔는데 나가셨니? 나가셨나요? 아 이거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관심 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몇 년 전 저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마음이 있는데 그 여자는 저한테 관심이 이제 없어 보여요. 제가 노력해서 만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마음이 식었나 봐. 사실 사랑도 연애도 다 타이밍이거든요. 지금처럼 지금 봐봐. 타이밍 봐봐. 나가신 거 아니야? 아 진짜 타이밍이 안 맞네.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어? 계셔요? 어디 어디? 아 8분대가 아직 계시구나. 타이밍이 맞네. 우리는 혁준님 우린 인연이야. 해병대 사연 들으셨어요 방금? 그러니까 왜 몇 년 전에 안 받아줬어. 그거 안 받아줘서 벌 받는 거지. 본인은 안 받아주고 상대방이 안 받아주니까 지금 고민이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상대방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열심히 계속 연락하고 잘해줄 수밖에 없겠다. 몇 번 시도를 해보다가 그래도 방법이 없다면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0번 찍어봐요. 그래 10번 정도는 찍어보자. 그래 솔직하게 다시 좋아하게 됐다고 말해보면 어떤지. 솔직한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연 또 읽어볼까요? 정말 좋아하고 잘 맞던 남자친구와 연락 문제로 제가 지쳐서 헤어졌어요. 서로 개인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지만 남자친구는 20시간 넘도록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분명 서운해서 얘기도 해봤는데 더 심해지는 느낌이라 제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헤어졌는데 제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 입장만 드림인 걸까요? 태르님이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 오로지 저의 생각입니다. 이게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일단 20시간 연락 안 되는 남자랑은 못 만나요.
그치, 20시간은 좀, 20시간 너무 많은데 댓글이 다 20시간은 심하다고 하네. 20시간이면 친구지 뭐. 아니, 친구랑도 20시간 동안 카톡 안 하진 않아. 나는 친구랑도 자주 하는데, 카톡을. 저는 연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뢰?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믿음을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연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시간 연락 안 되는 남자친구랑 저는 연애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좋아하면 누가 이렇게 20시간 동안 연락을 안 하냐? 여자친구 뭐 하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잡아, 20시간 동안? 언니, 내일 썸남이랑 밥 먹으러 가는데 무슨 얘기 하는 게 좋을까요? MBTI가 뭐예요? 어디 살아요? 이상형이 뭐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어떤 음식 좋아해요? 이런 거? 혹시 탕후루 좋아하세요? 어떡해. 하면 안 돼요. 썸남님 도망가시니까 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장난이에요. 탕탕했다가 누나한테 사연 보낼 듯. 그니까 하면 안 돼요. 장난이에요. 근데 재밌을 것 같긴 해. 하면. 립정보? 립정보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요거는 둘다 페리페라 제품이고요. 1호 원베서더. 이거는 5호 도토 감성. 요렇게 이걸 바르고 이걸로 해줬어요. 이거 렌즈도 마지막으로 바를게. 아이돌 렌즈고요. 유리알 렌즈 베이지입니다. 오늘 라방 어떠셨나요?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라방 재밌었던 거 아니지? 다음 라방을 위해서 제가 또 링크를 올려둘 테니까 많은 사연 남겨주세요. 알겠죠? 안녕! 후루.